남았어요. 우리 하나 안 먹는데. 맞아. 어머,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그치. 13분 13분 남았어. 어, 국물 먹어야 되는데. 피시 소스. 피시 소스. 피시 소스. 피시 소스 나 너무 좋아.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피시 소스. 피시 소스. 피시 소스. 피시 소스 나 너무 좋아.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신기 특이하게 주신 완전. 너무 이쁜 세팅해 주셨다. 귀엽다 너무. 그냥 일장인데? 잠깐만 뭐야? 잠깐만. 이거 얼마? 궁금하네. 얼마? 5천 원?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컵라면과 어떻게 다를까요? 기존 스프와 면에 똠양꿍 소스, 레몬그라스, 닭고기를 넣은 뒤 뜨거운 물을 부어 익힙니다. 거기에 고수를 올려주면 동양 느낌 물씬 나는 새로운 면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똠양꿍 냄새야! 어? 똠양꿍 냄새야! 진짜? 어, 갑자기 그러네? 확 돌아왔어요. 갑자기야. 진짜 똠양꿍 냄새 나네? 근데 또 X장 냄새 나요. X장 여기 X장 새우랑 와! 어, 뭐야 이거? 아니 뭔데? 아니 뭔데? 빨리 먹어봐요. 아니 라면 맛도 라면 맛은 베이스인데 완전 똠양꿍 맛이에요. 어? 어 근데 똠양인데 새우장이랑 섞이니까 약간 새우 라면 알아요? 어, 새우라면 새우 라면 맞나요? 약간 해장인데요? 해장용인데? 그대가 돌아서면 닭을 넣으셨잖아요. 네. 씹는 맛도 주셨어요 지금. 닭살 찢어가지고 또. 닭살을 찢는다는 건 엄마의 마음이에요. 진짜로. 이게 바다의 맛이 쫙 올라오면서 이게 또 듣고 있는 거죠? 아, 네네네. 근데 그 여기에 그 닭육수까지 그냥 닭향이 쫙 올라오니까 인스턴트의 맛이 아닌 고급스러운 맛이 쫙 올라오고. 근데 시간 네. 없어요, 시간. 네. 아,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원래 입가심은 입장을 하시니까. 아. 저 처음에는 이거 말했을 때 진짜 막 분노했었잖아요. 뭐 이거를 컵라면 5,000원? 사 먹을 수 있어. 전 또 사 먹으러 올 거예요. 여기 오면 먹어야 돼. 지금 이제 11시가 다 돼가지고 네. 아쉽지만 고기를 한번 아, 네, 금방 먹으러 호로록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 라면이 원래 매운 라면이 아니잖아요. 매워져. 그렇지, 얼얼하네. 아, 엄청 얼얼해요. 아니, 가족을 아까는 석탕 피즈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두 팀을 남았어요. 갈라고요? 샷다 내린대요? 다치게 생겼네. 와, 근데 다 먹고 싶다 진짜 이거. 여기 라인. 자, 59분. 빵 내 빵 어디 갔어? 네, 빵 어디 갔어? 땡기세요. 아, 퇴근합시다 우리.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우, 우리 뒤에 또 일할 게 있는데 말을 못하고 가네. 안녕히 계세요. 저 11시 딱 맞췄습니다. 11시 맞췄어요. 11시 맞췄어. 아, 급하다. 아, 나 안녕은 나 이게 뭐가 이렇게 급해가지고 나 뛰어오면서 라면이 지금 약간 누락되니까 나 한 시간도 안 먹은 것 같아요. 후다닥 먹어가지고 한 시간 15분? 진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는 유일한 닭이라고 진짜 진짜 유일한 닭이다. 우주에서 이 우주 안에 있는 유일한 닭 단언컨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집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얼만큼 투자하겠습니까? 아, 자, 줄 서봅시다. 저는 난 나왔어 벌써. 한 시간. 우와. 오. 한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저는 2시간. 와. 2시간. 진짜 그 오늘 하나하나 먹은 게 너무 다 신비로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지? 근데 맛은 있어. 정말 많은 맛있는 맛들을 많이 먹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아직 만린이네요. 그죠?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줄 설 것도 많아요. 연발 레벨이 약간 너무...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이고 나왔다. 아이고야. 이거 완전 만화 비주얼인데요? 김이 왜 이렇게 많아? 김이 왜 이렇게 병풍처럼 나왔어? 와 여기 가려서 먹기 좋네요. 아니 잠깐 아니 거 안 보이고. 라면 마니아들이 인정한 찐 로컬 메뉴. 육수는 신선한 재료가 생명. 엄선된 돼지의 뼈와 비계로 8시간 우려낸 육수에 족발과 닭뼈 등을 넣고 다시 한번 오랜 시간 끓여냅니다. 이렇게 총 20시간의 정성을 쏟아야만 만들어지는 이 집의 진한 라면 육수. 면과 다양한 고명을 푸짐하게 올려 마무리해주면 현지 장인의 60년 비법이 담긴 돈코츠 라면이 완성됩니다. 시금치가 있고 와 차슈 진짜 크다. 와 근데 색깔이 색깔 차슈 분홍색 색깔이 아까 스피드된 네. 그래서 빨간 거예요? 그런 거 원래 같아요. 원래 갈색이죠. 갈색이잖아요. 네, 맞아요. 차슈 하면은 뭐 이런 색깔의 또 차슈는 네. 처음 보는데요? 그러게요. 저온 숙성 저온에서 조리해서 그런지. 와 이것도 육향이 와 이거 약간 근데 닭고기 향이 살짝 나는데? 그리고 거의 스프 정도예요. 진짜 진해. 와. 국물 어때요? 사골 국물 넘어섰어요. 적적. 아니 이거 사골 국물 원액 아니에요? 농축액이야. 농축액. 농축액. 농축액 같은데요? 어, 진짜 딱딱 달라붙는. 입술에 약간 붙는 느낌인데? 이게 지금 고추기름하고 고추씨 때문에 뒷맛이 약간 칼칼하잖아요. 어, 칼칼해요. 네. 사실 이것만 없었으면 완전 현지식이에요. 아, 제대로 드시네. 저 정도면 차슈 이불 아니에요? 우와. 제가 이렇게 이런 차슈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차슈 추가할걸. 아까 후장밖에 없어가지고 차슈 찢어야지. 이거 뭐야? 족발 먹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쫄깃쫄깃하게 너무 부드러운데요? 그러니까 사실 차슈가 간장이라든지 육수를 살짝 넣은 거에다가 되게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뻣뻣해지죠, 장조리죠. 그래서 갈색 느낌도 나는데 이게 수비드로 했단 말이죠. 아 근데 이런 데서 수비드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많이 나갈 텐데. 아이고 진짜 잘 드신다 라면. 진짜 잘 드신다. 면은 아주 그냥 흡입하시네 흡입하셔. 이거 세연인데? 아 그래요? 진짜 왜 이렇게 부드럽지?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운 라면 위에 올라가는 고기는 처음 먹어봤어요. 어머머머. 사진만 올라가 있어가지고 한번 쳐봤어요. 우와 맛있겠다. 비빔밥은 노른자 터뜨려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다진 마늘을 이렇게 조리할 때 넣으시지 않고. 아 여기 특이하게도 노린자는 이거 찍어 먹는 소스인가요? 우와 이건 진짜 감사합니다. 실제로 노른자에 참기름인가? 참기름이에요 이거? 냄새 맡아봐도 돼? 맞아? 아 참기름이 어 고소해. 어떡해 야 그럼 이런데 또 안 찍어 먹으면 안 돼? 드셔보세요. 아니에요. 오 와, 와. 이거 봐. 맛있어요? 육회가 너무 연해요. 너무 연해요? 그 연하다는 게 식감이 엄청 연해요. 씹을 게 없어. 씹을 게 없대. 응. 깻잎. 깻잎. 일단 깻잎 향이 그걸 다 덮어요.
씹을 게 없어. 그냥 같이 먹어, 둘이. 빨리. 빨리 먹어봐. 언니. 오케이, 오케이. 아, 너 진짜 장난이다. 저 약간 뭐 씹을 게 없다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육회 같은 양념이 돼 있잖아요. 너무 세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이 노른자를 찍어 먹으니까 이게 약간 중화되면서 고소한 게 코팅이 돼요. 그리고 또 약간. 근데 딱 그 깻잎이랑 육회만 들어있잖아요. 이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까 외국인 분들이 이거 1위라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자연적으로 또 밥 먹으니까 또 라면에 손이 가네요. 또 진짜. 갈기 들고 잘 때 아니면 거의 진짜 좋아하겠구나. 요리가 됐어 진짜. 완벽한 요리. 그러니까 진한 뭐 30년의 약간 그 진한 우리 그 국물의 맛이 나는데요. 리뷰 생각났어요. 해장하러 오라고 여기 하셨죠. 해장하러? 이제 해장 국물이에요. 맞아. 적셔서 먹을까? 오, 이제 찍어서. 이렇게 제가 약간 익으면서. 와. 너무 맛있어. 와, 이거 진짜, 이건 100%다, 100%. 그래, 이거 뭐 설탕 안 났어. 이건 설탕 안 났어. 와. 그래, 괜찮죠? 아, 나왔다. 나왔다. 우와. 아, 매운 쇼우. 매운 게 나네. 우와. 먼저 라면 드셔보시고, 나중에 유자 참치맥도 끓여서. 야, 진짜 춥고. 와.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어머. 근데, 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비계가 적절하게 있어요, 적절하게. 제가 보기엔 목살인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 지금 거의 등심, 체급 등심인데, 이거 지금. 어우, 전 국물 먼저 좀 슥 한번 가볼게요. 근데 굉장히 진해 보이는데요? 이거, 상당히 좀 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매워요. 안 매워요? 너무 깔끔해. 깔끔하다고? 지금 냄새조차도 되게 진한 국물인데? 너무 깔끔해. 깔끔하다고? 지금 냄새조차도 되게 진한 국물인데? 이거는 완전 그냥 깔끔해. 그냥 깔끔. 우리나라 라면 제품 중에서는 그냥 뭐 그 신? 신까지도 안 깔끔해. 나는 거의 한 진매? 진매 정도? 진매 정도. 신은 매운맛인데요? 칼칼 매운맛. 근데 진짜 깔끔해. 고추기름으로 넣으면 매운맛이 쫙 들어오는데 그게 느끼하지가 않아. 이거 근데 입에 남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꼭 들어오는 매운맛. 아이고, 면치기 하시네. 아이고, 맛있게 드신다. 아, 진 나왔다. 와, 맛있네요. 아, 오케이. 궁금해. 아. 오케이. 아, 면은 되게 얇구나. 맛있겠다. 콜라로. 면에서 약간 메밀면처럼 약간 톡톡 끊어진 맛이지 않아요? 좀 약간 사실 처음 느껴보는 식감이에요. 서걱서걱 씹히는데 덜 익은 느낌이 아니야. 근데 이런 얇은 면이 그 알단테 느낌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쵸? 맞아요. 뭔가 뿌는 느낌도 아니고. 면이 진짜 특이하다. 김치닭인데? 와, 면발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잘 익혔어요. 와, 차슈. 대박이야? 차슈 대박이야? 대박이야? 아우, 대박. 차슈 미쳐슈. 미쳐슈 차슈. 면이랑 같이요? 면이랑 같이? 응?
이거? 뭐야 여기? 뭐야 이거? 완전 무슨 포토무슨 소고기 맛이 나는데? 약간 스테이크 같아, 스테이크. 네. 지금 혀랑 입천장으로 따부 시켜서 먹어도 될 정도로 부드러워요. 밤에 고기도 파신다더니 고기가 장난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보니까 고기를 잘 삶았는데 토치로 한번 굴렸어. 그래서 약간 이게 누린내를 그렇게 한번 잡은 것 같아. 물량도 되게 적당히 내줬어. 나는 이 좋은 고기를 왜 구워 먹지 물에 빠뜨려서 먹나 좀 약간 좀 반신반의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 저 차슈가 너무 맛있는데? 미쳤다 이거 차슈 추가했었어야 됐어. 혹시 계획에 미필이 있었잖아요. 아 지금 하세요. 지금 해도 될까요? 지금 빨리 하세요. 미루회. 미루회. 면이랑 육수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와 새로 라면 하나 또 왔습니다. 아 유자 안 넣을 뻔했어. 유자 살짝 넣어야겠다. 잘 드시네. 오.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오 유자를 넣으니까 이게 확 터지네요. 상큼하게 하고면서 유자 넣는 순간 풍미가 완전 달라져 진짜. 아이. 이게 라면 느낌이 아니야. 저는 약간 너무 복합적이야. 약간 그 쌀국수 느낌도 살짝 나. 맞아, 맞아. 더 그 가벼워. 그냥 유자를 안 넣어도 그냥 깔끔 그 자체. 조금 더 개운한 맛을 원하면 맞아요. 유자 살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큰일 났다. 아이, 큰일 났다. 아이. 이래서 면치기, 면문식 먹을 때 흰 옷 입으면 안 돼. 아이고. 계획이 없으셨죠? 아, 나 참. 야해 없으셨죠? 이거. 집에 가야 되는 성격이. 아, 정말 배고팠나 봐요. 첫 그릇을 마셨어요. 이거 지금 뒤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눈이 돌아버렸네 내가. 이거 굉장히 좋네. 거기다가 입을 자꾸 씻어주네. 가글 한번 하세요 그럼. 아 그래? 아 그거 그건... 가글, 가글이요? 이 싹 먹을 것 같아. 진짜. 준비합니다. 네. 캐치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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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비주얼 봐. 아, 높이가 많이 주네. 나는 그냥 흩뿌려져 있을 줄 알았던데 얘네가. 설명해드릴게요. 네, 육회만 한번 따로 드셔보시고 면만도 따로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 치킨찌개 국물에 찍어서 라면 아, 찍어서 드시면 되세요. 네. 사장님 혹시 이 치킨면에 이 육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를 여기다가 부어서 먹는 사람도 있나요? 근데 저희는 찍어서 드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워낙에 행동하지 마세요. 어디서 올라온다 그랬죠? 영주. 영주에서 올라오는 이 한우가 이 정도 들어가면 가격대가 진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영주예요? 영주예요. 역시 아~ 영주예요. 한우 맛집이네. 아, 육회 맛집이네. 육회 맛집. 아니 근데 영주가 한우가 진짜 유명하거든 거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참기름 냄새가 어우 육회 너무 맛있는데? 녹아. 좋아. 간이 너무 완벽하게 맞았는데요? 아니 지금 먹었는데 염지를 너무 잘했는데요? 우리네를 그걸 너무 잘 잡았어. 그 신줄 같은 느껴지는 그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아니 근데 육회는 따로 먹고 싶어 이거. 근데 저는 진짜 여기 저녁에 한번 옵니다. 육회가 이렇게 맛있다는 거는 다른 고기도 너무 훌륭하다는 거. 아, 고기 먹으러 와야 돼요. 완전 훌륭해 진짜. 요거 면만 먹을 거 했나? 면만 일단 한번 또 드셔보시고. 양념이 안 돼. 와 면 맛있다. 너무 뜨겁해요.
오, 면 맛있다. 면이 오. 또 다르네요, 이거는 면이. 약간 칼국수랑 파스타 딱 중간이야. 통밀 껍질 가루가 다 보이네요, 이게 면. 담백해. 엄청 담백해. 담백스. 진짜 약간 섞기 아까울 정도로 지금. 아. 아니, 이렇게 섞으니까 진짜 비주얼은 약간 파스타 같아요. 오, 그러네. 육회 파스타. 그리고 약간 좀 달아. 뭐지 이거?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엄청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어. 비주얼도 처음이고. 이게. 라멘이라고 하기에는 파스타에 훨씬 가까운. 그러니까 맛에 그러니까 친척을 찾자면 오일 파스타 느낌이거든요. 근데 오일이 없어. 근데 결로 가자면 그런 느낌이야. 난 이걸 소성 찍어서 먹으려고. 소금이 들어가는 거 보고 감칠맛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찐 리액션인데요, 진짜. 나래 씨 푹 찍어요? 푹 찍어도 괜찮아. 푹 찍어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걸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 아, 야, 이거는 푹 찍으니까 짠데. 아, 짜게 찍진 않아요? 나래 씨도 마시면 안 되는데. 제가 막 미리 말하니까 제가 좀 짜게 먹거든요. 털어요, 여기다. 털어야 돼요? 그 정도예요? 네.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짜게 먹는 사람인 줄 알았지. 나랑 입맛이 비슷한 줄 알고. 약간 냉라면인데 유자가 들어갔어. 아주 그 대기업 맛있는 그. 어떻게 들어가서 뒤져볼까요? 뒤져야 되나 이거? 아니, 이게 너무 자극적이야. 그렇게 감칠맛이 폭발, 그 MSG 들어간 것처럼 뭐가 되게 폭발적인 맛이 나. 아니, 거기에다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식감이 아까 라면하고는 전혀 다른 게 약간 이거는 정말 녹진한 느낌이잖아요. 한입 한 입씩 베어 물 때마다 맛이 정말 풍부하네요, 풍부해. 몇 시야? 어우. 나래 씨. 네. 저 근처 미용실을 알아보고. 잠깐만요.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 강남 가게 해드릴게요. 잠깐만. 몇 프로 거죠? 몇 프로 거죠? 와. 와. 이게 메인이네. 이게 진짜. 이게 메인이네. 아우, 차슈 3개 추가 한 번 너무 잘한 선택입니다. 아, 차슈 추가 여기서 써야 됩니다. 와. 생긴 거는 약간 닭곰탕처럼. 라멘 중에서 이렇게 맑은 국물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벌써 드셔보셨어요? 아, 벌써 드셔보셨어요? 어때요? 이거예요. 아, 이거예요? 큰일 났네. 국물 한 입 딱 먹는 순간 느껴집니다. 오케이. 오케이, 간다. 아. 진짜 이거 약간 평양냉면 같은데요? 근데 여기 라멘이 있어. 저 이런 라면 처음 먹어봐요, 국물. 국민한가? 라고 생각할까봐 난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있잖아요. 전혀 안 그래. 하얀데 하나도 안 순수해. 호호해가 아주 너무 진해요. 와. 우리가 먹는 일본식 라면은 돼지 뼈를 구운 그 찐득한 맛이잖아요.
해물 육수 같으면서 또 닭 육수 같기도 하고 되게 시원해. 아니 앞에 먹었던 그 두 종류의 라면이 워낙 세서 사실 이걸 가장 먼저 먹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 전혀 그렇지 않아. 이거는 거의 압도를 떠나서 압사라는 수준이에요. 와 정말 존재감이 그러네. 맛있어. 아, 이 면이 진짜 맛있다. 매운 거보다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려. 면만 따로 먹으니까 좀 담백하게 슴슴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저는 좀 한국 라면이나 약간 그런 칼칼한 걸 좋아했는데 전 오늘 이렇게 다 먹은 게 좀 기적적이에요. 전 한 그릇 거의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라면. 아, 정말요? 네, 진짜로. 전 네 그릇 정도. 이게 최초인 거예요. 다섯 그릇째 말씀을 하시니까. 최초입니다. 진짜. 이 라면집에서 세 가지 음식을 다 먹어봤잖아요. 네. 원필은 뭐예요? 소금라면. 소금라면. 이거는 끊을 수 없는 맛이에요. 이거 전 진짜 무조건 옵니다, 이거. 나래 씨도. 저도 이거죠. 저는 소금란. 얼마 전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끝나기 30분 남겨놓고 출전을 했단 말이에요. 내일이 세 골을 넣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그게 바로 존재감이라는 거거든요. 약간 도사님 같아. 아, 이 친구는 손흥민이에요. 아, 라멘계의 손흥민이다. 저 역시도 예. 30분을 남겨놓고 올게요. 무슨 소리야 이게.